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이제 중개 실무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정의.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즉,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조사기관은 신고관청 또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기관입니다. 위반시 제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 이하 이게 받겠다고 했죠. 옛날에는 100분 5% 이하 과태료인데 거짓 신고하면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하지 않는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정체계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준용,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고요. 전입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포상금 했죠.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군문, 자, 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입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같은 시도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 대상은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이 되겠고요. 허가, 절차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위반 시 무효입니다. 기준 면적은 주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대체토지취득, 농업, 임업, 축산업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가를 위반하면 계약 무효고 2년 이하의 증액이나 당해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 조사 확인 방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농지법,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 실무 과정인데 요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중개 계약 리스팅. 중개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 팔아 주세요. 예, 팔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계약을 하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이죠.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고 나서 중개 활동.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이고요. 현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업활동, 판매활동, 마케팅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마케팅활동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 성실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고 설명 안 하면 안 하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같은 거 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 실무란 일반적으로 중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 계약 체결 시점까지를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 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 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돼서 맺는 계약이 거래 계약입니다. 시험에 중개 계약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 계약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 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 계약이다. 그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을 구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면 낙성불효식 계약입니다. 요물요식 계약이 아니고요. 즉,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요물요식 계약이 아니라고요.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다만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에서. 그 다음에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하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가 대표적인 민사중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비전형계약이며 무명계약이다. 전형, 유명계약이 아니다. 전형계약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게 전형계약,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게 유명계약. 전형, 유명 같은 말이고요. 비전형, 무명계약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 우리 민법전에 중개계약은 없다. 민법전에 명문규정이 있는 게 15가지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가구, 동업, 임치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 민법에는 이름이 없다. 자,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판례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중개계약은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 계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유형인데요.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학 원론에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오픈 리스팅,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 공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한 개업 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독점 중개도 마찬가지인데 독점 중개는 무조건 독점을 맺었으면 독점을 맺은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전속은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전속하고 일반 중개 계약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독점 중개에 대해서는 규정 없고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 그래서 전속하고 독점이 차이점은 독점은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 공개사가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상관없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독점 중개와 차이점입니다. 자, 공동중개는 MLS 방식,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 둘 이상의 개업 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거래 성사시키는 것을 공동중개라 하고 공동중개 반대가 단독중개입니다. 우리 현업에서는 단독중개하면 양타 쳤다, 양쪽 다 중개보수 받는다라고 하고요. 공동중개는 보통은 한쪽밖에 중개보수를 못 받죠. 그러나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이므로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 중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 순가 중개 계약.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의뢰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개업 공개사가 갖기로 하는 계약이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입금가 10억 또는 평당 50만 원 입금시키고 나머지 더 받는 것은 개업 공개사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인데 이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단 실제로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사물 조사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실무상은 조사 확인.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장 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뭐뭐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X입니다.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의뢰인한테 물어본 내용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의뢰인한테 물어본 내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게 좋다.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대체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노란 글씨로 적어 놓은 거,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바닥면의 상태,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 그리고 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 내역, 요 네 가지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통적인 게 아닌 거요. 노란 글씨가 공통적 정보가 아닙니다.
요건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요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여기 감평시험에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설명해야 되죠. 조사해야 되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중에서 이 중에서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보는 게 좋겠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되겠죠. 이런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면적은 이 대장이 우선합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래서 경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도각선, 이 경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형, 지형도 확인할 수 있네요. 땅이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네요. 땅이 생긴 모양, 지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를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외관, 외부 형태, 노후 정도 이런 것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부에는 안 나타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민법 내용인데요. 실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등본 통해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하면 X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실제 얼굴하고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부모가 친권자입니다. 부모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요. 뭐요, 뉴스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최진실 씨 딸이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할머니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온 걸 주거침입죄로 민은 넣었다,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부모고요.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직원이 취직하려면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후견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비한정 후견인지 여부.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미성년자와 한정 재산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은 없습니다. 이 말은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만약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공동소유 확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